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. 질문 큐. 스텔스 기능 결국은 이제 탐지가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더를 쏴가지고 쏜 방향으로 전파가 돌아와야 탐지가 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그 타겟에 대한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서 그게 아주 적게 만드는데, 그거 적게 만드는 원리는 흡수를 시키, 그러니까 받았을 때 흡수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, 또 그것을 저쪽 방향에 쏜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스텔스의 원리거든요.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스텔스 기능을 보시면, 스텔스 기능을 가진 비행기나 아니면 배를 보시면 각이 져 있어요. 그렇죠? 평평하고 각이 져요. 그 이유는 동그란 표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숟가락의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불에 비춰봤을 때 항상 그 glare라고 그 반짝이는 부분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로 혹은 플래시라이트에서 비쳤을 때 동그란 부분이 있으면 항상 반짝이는 부분이 있어서 반사가 잘 된다는 뜻이고요. 그래서 반사가 잘 되는 표면을 만들되 적당히 잘 각을 맞춰서 그 표면을 각지게 만들면, 우리가 여기서 플래시라이트를 비쳤을 때 결국 레이더도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니까 플래시라이트를 비쳤을 때 다른 데로 반사가 되고, 반사가 되는 경우에 다른 데로 반사가 되고 다시 돌아오는 에너지가 극히 적구나 하는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각진 모양의 그 비행기나 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싸가 투과하지 못하는 물질은 물 유전율이 높은 물질에 대해 취약 합니다. 그러니까 아까 바다 같은 경우에서 기름띠랑 가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, 바다를 탐지할 수 첫 번째 이유가,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를 뚫어도 바로 얘는 전자기파가 흡수되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걔는 이렇게 탐지하기가 되게 어렵게 됩니다. 저는 대표적으로 물이라고 생각하고요. 뭐 다른 것들, 다른 패널들 분께서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유전율이라고 있습니다. 유전율.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게 흡수되고 안 하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유전율인데, 유전율이 높으면은 그러니까 그건 또 정확하게 또 그렇게 한마디로 딱 하기가 힘들긴 한데 유전율이 높으면 좀 투과를 사실 잘 못하고, 그 물체마다 그러니까 물은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물을 못하고, 아까 모래와 같은 거는 이렇게 낮아가지고 이렇게 좀 투과를 하고, 그런 정도의 차이가 바로 유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, 이렇게 보시겠습니다. 쉽게 얘기해서 금속이 있으면 그걸 통과하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나 비행기 안에 있을 때 벼락을 맞아도 비교적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, 그 순간 그 전하들이 그 도체 표면에만 존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쉴드 효과라고 그러는데, 그 전자레인지에 앞에 쓰여 있는 망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. 그 전자파를 막아주는,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반대로 우리가 그 금속 뒤에 있으면 그 레이더가 투과를 할 수 없으니까 볼 수 없겠죠.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페리나 그 유람선 안에 계신다면 그 레이더가 볼 수 없어요.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죠. 걱정되시는 분들은 금속 호일 같은 걸로 이렇게 쏴주시면은 레이더가 투과를 못합니다. 유로파는 아주 재미있는 그 위성이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밑에 바다가 있고, 그래서 지금 JPL 레이더 섹션에서 기획하고 있는 미션 중에 하나가
reason. 구글 해보세요. 제가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. reason이라는 건데 그 무슨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고 유로파로 위성을 보내서 레이더 사운딩을 합니다. 레이더 사운딩을 하면 그 얼음의 밑에까지 투과를 해서 그 밑에 고체가 있는 곳까지 그곳에서 반사된 시그널을 잡아내서 얼음 하부에 있는 그 bathymetry 그러니까 그 물 밑에 있는 그 표고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그러한 기술이 빙하에도 이용돼서 빙하의 두께를 이미징을 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그 화성의 극지방에 있는 그 얼음의 두께를 재는 데도 사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최근 사이언스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. 그 레이더를 이용해서 얼음을 투과해서 이미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결국 우리가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이유는 물론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인류가 지구뿐만 아니라 외계 행성에도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먼저라 할 것은 없지만 역시 동시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그곳에 생명체가 있었는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인지 결국은 그 살 수 있는 환경인지도 맞물려 있는데 혹은 태양계의 생성 과정이 어땠는지 다른 행성에서 지구는 변화무쌍하고 물이 계속 순환하고 그 아마 2강에서 소개해드렸지만 그 판구조론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물질이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는 상태의 암석이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다른 행성을 탐사했을 때는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더 먼 시간의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고 그런 과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그런 것들을 그럼 답 해답을 찾기 위해서 외계 행성 탐사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왜 하나에 집중을 안 하고 왜 달걀을 한 바구니 안 담고 나눠 담느냐? 벌써 대답이 된 것 같네요. 근데 그 JPL에서 보낸 위성이 저는 JPL에 있기 때문에 JPL에 관한 미션을 가장 잘 알고 있고요. 그래서 다른 나사 센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수성에도 갔고 금성에도 갔고 목성, 토성, 명왕성까지 현재는 지금 보이저 1호가 그 헬리오 퍼즐을 날고 있는데 태양계를 넘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행성을 다 탐사를 합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일단 물이 있는 것은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달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달에는 대기가 없고 그리고 화성은 또 하나의 다른 행성이고 옅은 대기가 있고 더 많은 양의 물이 극지방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일단 가깝고 그래서 화성으로 많은 그 로버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. 달에는 뭐 사람도 갔었으니까 그리고 MSL이라고 Mars Science Lab이 2020년에 계획되고 있는데 그때 보내질 그 로버는 Curiosity랑 아마 비슷한 수준의 그 로버일 거예요. 그 로버는 이제 그 뒤에 그 Nuclear Reactor 그러니까 그 원자력 발전 그 Battery Pack 말하자면 달고 있고 현재 지금 돌고 있는 Curiosity도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화성에 보낸 것은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우주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그 테크놀로지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되는지 하는 것을 먼저 시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Pathfinder를 보내서 이게 되는지 소저너라고 하나요? 그래서 그 되는지를 시험해봤고 그 다음에 Spirit하고 Opportunity를 보내가지고 그때는 이제 태양광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 화성 표면을 돌아다니는 로버를 보냈었어요. 사실 원래 90일 동안 작동하도록 디자인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나요? 계속 돌고 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계속 돌고 있고 하나는
하나는 멈췄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화성의 겨울에 그 모래 폭풍이 불었을 때 거기에 그 태양 전지판에 그 먼지가 앉아서 모래가 앉아서 그 로버가 죽었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해 겨울에 또 모래 폭풍이 불어서 그걸 불어 날려서 다시 살아나서 돌고 있습니다. 예, 원래 하실 말씀이 굉장히 긴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짧게 말씀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. 예.